9월 1차 시험. 제가 9월 1차 시험까지 분석을 다 끝냈거든요. 자, 그리고 9월 1차 때 나왔었던 게 뭐였었냐면,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다닌 지장쌤입니다자 이제 9월 2차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9월 2차 시험, 추석을 앞두고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을 거고, 그리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9월 시험이 무슨 뭐 피트 준비생이 많아서 점수가 잘안나온 여전히 이런 주변에서 들린 소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오들오들 막 떨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신경 쓰다 보면 정작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놓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신경 쓰지 마시고. 아, 제가 생각하기엔 이번 9월 달 시험이 오히려 더 대박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지금 수도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수도권의 대형 어학원들이 대면 수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저랑 비대면 수업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대면 수업으로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학생들이 준비를 덜 했을 것이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더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항상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 네, 그리고 낙천적인 마인드로 시험을 준비하시고 대비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 앞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저희 목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도입이 대박 나는 거. 그리고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 영상도 절대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9월 2차 예상 문제 특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문제 열심히 강의할 테니까 열심히 따라오세요. 자 many advertisers 많은 광고 업체들이 distribute 항상 문장의 기준점이 동사잖아요. 네, 동사 무조건 체크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네, 배포합니다. USB memories까지가 목적어죠. 목적까지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instead of는 무엇 무엇 대신에라는 그런 전치사죠. 그래서 괄호가 들어가면서 빈칸 뒤에 promotional items 네까지 네그전자의 목적어 되겠습니다. 괄호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because of their portability까지 역시 괄호가 닫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전면구 두 개가 완전한 성분 뒤에 수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빈칸은 지금 형용사들하면서 이 홍보용의 아이템스를 꾸며주는 네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일단 선택지를 보시면 other 이거 제가 늘 강조드리는 형용사입니다. 제가 방금 강조드린 단어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강조드리는 형용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얘는 무조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중요한 특징, 첫 번째, 무조건 형용사다. 네, 무조건 형용사다. 가끔씩 이제 아들이 대명사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자리든 목적어자리든 선택지의 아들은 절대 정답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이게 만약에 관사가 붙어가지고, The Other. 이렇게 쓰면 뭐 나머지 하나라를 명사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관사 on이 붙어가지고 another. 이렇게 쓰면 또 다른 하나라는 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관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냥 아들 그 자체는 무조건 형용사 이거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 그리고 두 번째 형용사로만 쓰이는데 네, 그 중에서도 특징이 뭐냐면 단수명사를 꾸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수명사 꾸미지 않고요. 가산명사라면 복수명사를 꾸며 주거나 아니면 불가사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수 명사는 other의 수식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other 이라서가 아니라 왜 그렇죠? 단수 명사는 원래 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nother이라는 관사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o t h e r 다른 홍보용의 물건들 대신에 그냥 괜찮네요. 정답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another. 얘는요. 지금 생긴 형태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실제로는 언이라는 관사랑 아들이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언이라는 단수 명사를 한정하는 부정관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another 뒤에는 무조건 단수 명사만이 수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every와 each. 자, 이런 것들. every, each 단수 명사죠. 그죠 every, each, either. 단수 명사입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단수 개물이죠 그래서 우리 이는 단수다. every Each, either. 자 그다음에 entire. 이거는 수량 형용사 아니기 때문에 관사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나머지들은 수량 한정사기 때문에 관사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entire 얘는 그냥 형용사, 일반 형용사이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한데 어쨌든 얘도 모두 모두 단순 형사를 꾸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very, each, either 그리고 the entire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the entire 이것을 조금 더 구어체적으로 표현한 게 the whole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he whole, the entire. 전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왠지 복수명사도 꾸밀 수 있을 것 같죠. 네, 근데 단수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전체를 하나의 개체로 잡는 그런 그림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단수명사를 수식해줍니다. 그래서 every each either the entire. 해보세요. 시작. every each either the entire. 네, 기억하십시오. 단수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됐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별거 없었습니다. 제 강의를 꾸준히 들어오셨던 분들은 네,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계속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많죠. 이런 것들은 그만큼 빈출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새로운 것을 탐구하지 마십시오. 전기토익은요. 새로운 것이 나오는 시험이 아니에요. 실용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쓰는 것을 그대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쓰는 것은 정해져 있고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죠. 네. 그래서 계속 계속 비슷한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게 점수를 만드는 토익 공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뭐이 교재 풀었으면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교재, 또 새로운 문제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교재, 새로운 문제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 만족이다. 실제로는 점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틀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오답 노트로서 반복하고 그런 것들을 잊혀지지 않도록 까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자주 안 보기 때문에 까먹는 거예요. 내가 까먹지 않을 정도로 자주 봐줘야 돼요. 그게 바로 오답 노트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This vending machine이라는 것은 네, 이 자판기는요. will deliver 동사죠. 체크하겠습니다. reliable quality service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죠? 자, reliable 하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정도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믿을 만한 quality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to the users. 네, 사용자들에게 as long as라는 것은 접속사입니다. 뭐뭐 하는 한이란 조건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s far as라고 쓰기도 하고요. 네, 뭐뭐 하는 한. 자, 뭐뭐 하는 긴 범위 내에서 네, 이런 조건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as long as I know 이렇게 주어 동사가 수반되면서 내가 아는 한 정도로 자주 또 쓰이기도 합니다. 자, 메인 i n 스 e n a 이렇게 유지보수에 대한 확인 체크들이. 수행이 되는 한 정도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수동 되기 때문에 문장 성분 끝나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뒤에는 부사가 들어가면서 그 동작을 꾸며 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Regularly 이게 정기적으로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반복적인 거죠 일반적인 사실을 꾸며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제 자체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라는 것은 원래 현재 시제라는 것은 원래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현재 시제는 현재의 사실뿐만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 주로 쓰는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 get up at 6.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6시에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요. 나는 보통 6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이 극장 내에서는 녹화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제 쓰는 거 마찬가지. 항상 일반적으로 늘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제가 보였네. 네, 그러면 일반적인 사실이네. 그리고 그 일반적인 사실을 강조하는 부사가 바로 이 정기적으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Generally. 이것도 일반적으로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maintenance의 checks들이 수행이 되는 한. 네, 일반적으로. 지금은 조금 어색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정기적으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빈어 네, widely. 얘는 널리, 대단히. 크게 이런 느낌의 부사가 되겠고요 s i e b e n e recently 얘는 최근에 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이 최근에 라는 부사는 최근에 무언가를 했다라는 과거에 완료된 동작 네 최근에 완료된 동작을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아, 최근에 완료되었다, 현재 완료 시제가 쓰이거나 아니면 과거 시제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절대 다른 시제 결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제만 보고도 시번은 그대로 소하셔야 되고요. 네 이번에 brightly라는 것은 밝게 정도가 되는 거겠죠. 네 지금 해석상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정기적으로 수행이 되는 한이라는 a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eliable 이것도 중요한 단어에서 파생이 되는 거죠 우리 rely라는 것은 자동사입니다.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의지하다라는 자동사죠 그래서 rely 반드시 on이 필요하고요 이걸 형용사적으로 쓰는 게 바로 be rely on to o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e reliant on 그 다음에 rely on 이런 것들은 어디 어디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네, 이런 느낌의 자동사 표현 그리고 형용사 표현이 되겠고 reliable 이렇게 able이 붙어있으면 뭐뭐 할수 있는 이런 전미사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믿을만한 정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똑같은 느낌의 자동사 depend on 의존하다. 그죠? 똑같은 형용사 표현이 be dependent on. 지금 잘안 보이십니까? 조금 키워드리겠습니다. 음. 만족하시죠? 자, 그 다음에 믿을만한 dependable. 역시 마찬가지. 네, rely랑 똑같은. 거의 뭐사촌지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촌보다 더 가까운. 네, 일촌. 여러분 제가 일촌 맺으실래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customers. 문장의 천명사가 주어죠? 늘 그렇습니다. 문장의 천명사가 주어고 그 다음에 접속사입니다. 관계대명사도 일종의 접속사요그 다음 방문했었던 이게 후, 저리 동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la restaurant까지가 목적가 되겠죠. 이 la restaurant을 방문했었던 고객들. 언제죠? 빈칸은 전치사가 들어가면서 오프닝데이는 명사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ceived가 문장의 기준점이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구조라는 것은 굉장히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항상 기준점이 동사고요. 왼쪽에 첫 명사가 주어고요. 주어 동사 사이는 무조건 괄호 묶이는 수식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잘 보여도 주부와 술부와의 관계가 보이기 때문에 구조독해가 돼요. 구조독해 거의 80%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는 별거 없거든. 뒤에는 이제 목적어 성분 나오고 가끔씩 뭐 다른 성분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뒤에는 수식어들이 덕지덕지 붙으면서 추가적인 해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부, 술부, 수식어부 이 관계에 대한 구조독해만 된다면 웬만한 토익 수준의 문장들은 굉장히 빠르게 독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조 독해가 안 되고 그냥 단어를 하나하나 해석하기 때문에 모른 단어가 나왔을 때 대처가 안 되죠 모른 단어가 나오면 일단 거기에 대한 해석이 막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동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구조 독해가 되면요 어차피 모른다는 모르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구조적으로 딱딱딱 문장이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을 웬만해서는 그냥 스킵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인다는 라 것은 그런 것들을 문맥에 의해서 해석을 또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조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매번 매번 제가 동사, 기준 잡고 문장의 첫명사 주어, 그 다음에 수식어, 과로 이렇게 기호로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때 흉내를 똑같이 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네, 나중에 향후 파트 6, 파트 7 등의 장문을 볼 때도 마찬가지. 그때는 뭐 이렇게 이렇게 막뭐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놀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연습이 되시면 그런 긴문장 봤을 때도 구조적으로 문장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빈칸은 오프닝 데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받는 전치사가 되는 거겠죠. 일단 접속사는 주어 동사 절을 받기 때문에 탈락이 되겠고. Also, 얘는 그냥 부사기 때문에 탈락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비번과 디번인데요. 우리 시간 앞에 붙는 것이 기본적으로 오니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 단위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뒤에는 하루 단위의 날짜라든지 요일 등이 목적으로 나오고요. 그냥 하루보다 이제 긴 것은 인이 되는 거예요. 네, 인은 하루보다 긴 단위, 그게 달이라든지 계절. 이라든지 뭐 연도 같은 것들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다음 하루보다 짧은 시점, 하루의 시각, 시점 같은 것들을 애지 받는 겁니다. 시각이라든지 시점 등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점이랄까 좀 어색하네요. 하루의 짧은 시각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지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예외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딱전사의 그림을 잡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은 오프닝 데이. 그 오프닝 날짜를 말하는 거죠. 그 오프닝 날이라는 하루 단위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on이 들어가 줘야 돼요. 이런 조금 더긴 거.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4 번입니다. The board of directors. 그 이사진들은 will 조동사의 동사 원형이고요. 다음 달에 라는 부사 시간의 부사가 과로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완전한 성분 뒤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쓰는 거겠죠 그래서 그 2년간의 strategic business plan 전략적인 사업 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 for international activities라고 해서 전 세계적인 활동들을 위한 네 그런 계획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음 달에 뭘할 것입니다 a 번에 confide 여러분 그 confidence 이런 형용사도 있고요 confidential 이런 형용사도 있습니다 Confident는 보통 이제 비동사에 confident that 정도를 잘 받아요. 형용사지만 대처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 무엇을 확신하는 이런 형용사고요. 자, confidential이라고 하면 이건 기밀의라는 그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onfide라는 것은요, confide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밀 비밀 같은 것들을 털어놓다 이런 동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Confide가 정도에 대해서던 전기톡 용래는 없습니다 네 그냥 Confidence는 확신하는 형용사 Confidential 하면 기밀해 이두 가지 형용사의 해석상 차이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뭐 Confide 무언가를 비밀 같은 것들을 털어놓다 이런 느낌으로 쓰인다라는 네, 그어근적이 느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근요 이근 말고 어근 네 이근 Acquire 이건 무언가를 얻다 뭐 이런 동사가 되겠고요 그죠 얻다 획득하다 전기톡에서는 회사가 회사를 얻는 거 회사가 회사를 사는 이런 소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수하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7 p 컴페니. 이건 이제 동행하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죠? 누군가를 동행하다. 아니면 무엇을 동반하다 이렇게 쓰이는 거겠고요. Conven, 이게 모이다 소집하다라는 그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소집을 할 것입니다. 다음 달에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conven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누군가를 대규모로 어떤 사람들을 소집해서 하는 대단히 행사 같은 것들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convention이라고 표현을 하죠. Convention. 자 그리고 이것도 함께 기억하세요. 우리 c o n f e 자, confer 하면 무언가를 상의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confer, 상의하다. 그래서 이 confer에서 무언가를 상의하는 그 모임, 네,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Conference라고 그러죠. 그래서 convention과 conference, 둘다 익숙한 명사일 테지만, convention은 convene, 소집하다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conference라는 것은 confer, 상의하다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5번 보겠습니다. Please send 보내주세요. 네, 명령문이네요. 그 정보를 그 요청된 정보를 보내주십시오. 그 주소로가 되겠죠. To는 어디 어디로라는 방향성일 테니까. 자, 위에서 열거된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add 이란 전사부터 또괄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your oldest 이거 거의 주관식으로도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난번 특강 영상을 보신 분들은, 네, 반드시 안 보신 분들 지금이라도 보십시오. 네, 지금 봐도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바로 주관식으로 풀 수가 있겠죠. At your earliest, 말해보세요. Convenience. 그죠? 당신이 편리하실 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at, 자리에 전사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죠? 네, 이 at이라는 것은 뭐뭐 할 때, 방금 말씀드린 그 시각, 네, 시점적인 느낌으로서 뭐뭐 할 때가 되는 거고요. 당신이 가장 빠른 편한 시간대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요서 어로디스트가 있음으로써 가장 빠른 편한 시간대. 이건 가능한 한 빠르게라는 것을 조금 더 공손한 버전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ASAP.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장 캐주얼하게 하는 거고요. 네, 실제로 ASAP 이렇게 약자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네, 보통 이제 그냥 as soon as possible 얘기할 때는 네, 조금 더 공손하게. 여러분들 교수님에게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들 교수님에게 뭐 이메일 보낼 때가 언제가 있겠습니까? 딱한 번밖에 없죠. 그냥 성적. 네, 내가 왜 C 뿌리냐, 교수님 잘못된 거 같다. 나는 절대 C 뿌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올려 주세요. 이런 이메일밖에 안 보내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이제 이 내용을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ASAP 이렇게 끝내면 교수님이 뭐후하지 않겠어요? 훗. 어, 너가시 프리라니. 어, 디프리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럴 때는 가급적이며 공손하게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당신의 가장 빠른 편한 시간대에 응답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earliest가 없으면 그냥 at your convenience. 이것도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건 그냥 당신이 편하실 때가 되는 거고요. earliest가 있으면 가장 빠른 편한 시간대라는 조금 더 강조적인 표현이 또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6번, 전치사 문제입니다. 지금 f island는 is located,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locate는 지금처럼 장소 같은 것들이 위치가 되어 있다. 라는 수동태적으로 쓰면 말 그대로 위치되어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자, locate라는 것은 타동사일 때 무언가를 찾다, find적인 느낌으로도 많이 씁니다. 네, 실제로 파트 7, 동요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을 정도로 locate는 찾다란 뜻으로도 기억하십시오. 자, near, 지금 n city 근처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위치가 되어 있는 수동태 뒤에 어디 어디 근처에 라는 전면 구발 수만 되고 있고요 자, just a short drive, 단지 짧은 운전해서 가는 거리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빈칸은 지금 The Sea Baybridge 라는 이 다리 라는 목적으로 받는 전치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서 왼쪽에 just a short drive 라는 것과 함께 네, 엮기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빈칸은요. 이 Baybridge 라는 다리 라는 목적으로 받는 거거든. 그래서 between 탈락이 되겠습니다. Between은 A and B. 둘사기 때문에 이렇게 A and B가 수반되거나 아니면 복수명사가 나올 수가 있죠. 절대 단수명사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웃사이드는 밖에 라는 건데요. 아웃사이드 브릿지, 다리 밖에. 다리 밖에서 짧은 운전거리. 이것 좀 어색하죠. About은 어디 어디관에서지 않겠습니까? 다리에 관련해서. 이게 아니고요. 다리를 건너서. Across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건너서 가로질러 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무언가를 가로질러 건너가면 이렇게 크로스 십자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크로스는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가로지르는 건너서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브리지를 건너서. 짧은 운전 거리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해석해보시면, 지금 이 섬은, 이, 주어, 이 섬은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NCT 근처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 베이 브리지를 건너서 몇분 만에 갈수 있는 운전 거리에 위치가 되어 있는 정도로 추가적인 해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across라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최근에 어떻게 출제가 된 적이 있냐면, across가 이렇게 다리 같은 것들을 건넌다면 그냥 건너서 가로질러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넓은 지역 이렇게 넓은 지역을 대륙 같은 것들을 가로질러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전국을 가로질러서 전국에 걸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 등을 받으면 이 전체 지역에 걸쳐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Across the country 전국에 걸쳐 가지고 Across the world 라고 하면 전 세계에 걸쳐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cross all the departments 이런 표현도 최근에 또 등장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또 눈물을 자아냈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서에 걸쳐서 이렇게 더 이상이 될 수가 있어 네, 부서라는 것을 제가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부서라고 한번 이렇게 연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아, 그림이 조금 네, 개성있죠? 네 멋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부서들을 가로질러서라는 거. 이 모든 부서를 걸쳐서 라는 것. 역시 모든 부서에 걸쳐서. 우리말 해석도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전체 부서에 걸쳐서.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cross라는 것의 세 가지 대표적인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무언가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게 1번이고요. 넓은 지역 같은 거를 가로질러 간다는 것은 전체 지역에 걸쳐서 도처에 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 이렇게 모든 부서. All the sections 모든 구획들 부분들에 걸쳐서 이렇게 더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중요한 전사가 되겠습니다. 자, 6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outside 이것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outside라는 게 이렇게 공간 개념의 목적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소라면 이러한 장소 밖에가 되는 거겠죠. Outside the office. 그래서 outside 이렇게 제가 적어드릴게요. Outside the office 이렇게 쓰면 사무실 밖에 되는 거겠죠. 즉 사무실이라는 그 물리적인 장소 밖에가 되는 건데요. 만약에 outside the office hour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기간이거든요 기간이라는 것들 중에 공간의 개념입니다 자사무실 시간이라는 것은 보통 정규적인 근무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9시부터 9 to 55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간 밖에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러한 기간 외의 기간이 되는 겁니다 if you call me 네가 만약에 전화 주신다면 outside the office hour 이렇게 사무실 영업시간 외에 전화를 주신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받는다면 장소 바뀌고요. 기간을 목적으로 받는다면 그러한 기간 바뀌기 때문에 기간. 웨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조금 고급스러운 네, 그런 문법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었 조금 어려웠었죠. 음. 자, 7 번. 미팅이 will be held 열릴 것입니다. 미팅이 열릴 것입니다. 수동태까지 문장 성분 끝났고요. For the delegates 대표 단들을 위해서요. From the two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s 두 개의 학술적인 연구 기관으로부터의 대표 단들을 위해서 미팅 열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장 성분 이렇게 전명구도 끝났고 그 빈칸 뒤에 will work라는 동사가 바로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럼 빈칸은 지금 공사가 포함된 절을 수발한접속사이면서 동시에 네, 주어 역할을 겸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형태의 절을 받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네, 주격 관계된 명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가 그대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후는 사람을 선행사로 받는 거고요. 자 후울 는 뒤에 수식 받는 명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의 something, 네, 그 것의 something 이런 식으로서 수식 받는 명사와 함께 소유격으로 쓰는 거고요. 자 what 얘는 절대 선행사를 받지 않습니다. 얘는 무조건 명사절 접속사은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이무엇이 뭐뭐 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사물 그 자체의 해석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what은 절대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사전 의 기능이 없습니다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네, 사물을 받는 위치가 정답이 됐었습니다. 오케이 관계되면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네, 그냥 선행사 종류랑 뒷절의 형태만으로도 문제를 간단하게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문제선 에 지금 delegate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서 보여지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delegate. 이게 동사일 때는 위임하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렇죠? 명사일 때는 대표 혹은 대표자라는 사람 명사적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legate가 동사라는 것은 웬만한 금을 알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명사적으로 쓰인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delegation도 있습니다. delegation이라는 것은 명사일 때는 역시 위임하다의 명사이기 때문에 위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업무 같은 것들을 위임받아서 그 일을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위임받아가지고 그것을 대표해서 하러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대표단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과 대표라는 것은 별개의 단어가 아니고요. 네, 두 가지는 이렇게 어근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두 가지가 모두 연상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delegate. 나리 이 단어도 마찬가지 대표자라는 사람 명사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delegation과 delegate는 둘다 정답으로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delegation 이런 편이죠. 업무들의 위임. 네, 업무들의 위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요. 자, delegate라는 것은 위임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delegates authority. 이게 권한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권한 등을 위임하다. 이런 식으로도 정답으로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표현은 그냥 덩어리로 기억하는 것도 좋겠죠. 그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처럼 delegate, 네, 사람 명사적으로 쓰인다라는 것까지 한번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정말 높아심에서, 높아심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접전 문제로 보이는데요. 역시 동사를 기준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증은 유효합니다. 여기까지가 형용사 보호가 되겠죠. 그 다음 빈칸 뒤에 주어 동사가 또 수반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감 잡았죠, 그죠? 이렇게 주어 동사 사이 또 하나의 주어 동사입니다. 그럼 빈칸은 무슨 사? 접속사가 새로운 절을 수반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제품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 in the country, 그 국가에서가 되는 거겠죠. In which 근데 어떤 국가죠 그것이 구매가 됐었던 국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쨌든 지금 전치사는 탈락이기 때문에 비문 탈락이 되겠고요. 그 그다음에 only if라는 것은 오직 뭐뭐 하는 경우에만이라는 조건의 접속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직 구매됐었던 국가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만. 어 괜찮네요.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even though는 even if랑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자 even if라는 것은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가정을 기반으로한 해석이고요.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이 만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밖에 지금 날씨가 좋지 않지만 나가 놀자. 좋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기반이기 때문에 이분도고요. 내일 만약에 날씨가 안 좋을지라도 놀러 가자. 이거는 이제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내일 비가 올지라도. 내일 만약에 날씨가 안 좋을지라도 내일 만약에 미세먼지가 심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가정 기반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Even I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는 완벽하게 다른 적이고요 교재에서 두 가지를 같다라고 설명해 둔 것은 여러분들의 편의로 배석 아니고 그냥 잘못 쓰여진 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는 구분하셔야 되고 실제로 전기톡에서도 두 가지가 함께 네, 구분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가 되는 거겠죠 제품이 이용될 때마다 그것이 구입됐었던 국가에서 이용될 때마다 유효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오직 구입됐었던 국가에서 이용이 되는 경우에서만 유효합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valid, 유효한이라 형용사 이게 Part 7 등에서 요 g o o d 이런 형용사랑 paraphrasing, 동의어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good, 이것도 좋은이라는 뜻이지만 유효한이라고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래서 so, this round is good, this round is valid. 둘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effective라는 것도 마찬가지 네, 효과적인, 효력이 있는 이런 형용사로서 네, 같은 맥락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In which. 자 in which라는 것은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함께 덩어리로 쓰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냥 전치사랑 관계대명사 해석을 그대로 직관적으로 잡아두시면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관계대명사가 받는 선행사가 왼쪽에는 이 명사잖아요. 그래서 in which라는 것은 그냥 in the country, 그 국가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in이라는 게 장소를 받으면 장소의 전문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in the country, 그 국가에서 그것이 구매가 됐었던 정도로 그냥 쭉 해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이는 것들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장소명사 뒤에, 장소명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명사 뒤에, 시간 명사 뒤에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명사 뒤에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그냥 where이라는 관계부사 정도로 치환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라는 그런 느낌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in which라든지 뭐 at which 같은 것들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place. the place라면 the place where i met her. 내가 그녀를 만났었던 그 장소. 이렇게 써도 괜찮거아니면 the place at which I matter. 그죠? In which I matter. 이런 식으로서 네, 그 장소에서 똑같은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시간 명사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뭐, the date, 그 날짜. 예를 들어서 날짜인데요. 뭐, when I matter. 내가 그녀를 만났었던 그 날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역시 똑같은 시간의 관계 부사인 when 정도로 바꿔서 치원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date when I matter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또 the date on which I matter.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장소일 때는 그냥 where, 시간일 때는 when 정도로 바꿔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해석이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것은 그냥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시사 플러스 이 선행사를 넣어가지고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을게 제일 깔끔하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 연습하십시오. 자. 9번입니다. 네. Adams 는 s said 얘기했습니다 동사고요. 그다음에 that 접속사이다. 동그라미 체크하시고요. 자, 그가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방문을 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to India로의 방문이 되겠죠. to perform in a charity concert에서 공연하기 위해서가 되겠어요. 그죠? 자, 빈칸은 지금 remember 들로 꾸며 주는 부사가 될 텐데요. 이 v e r curiously. 우리 curious. 이게 호기심이 많은 이런 형용사니까요. 뭐 호기심 많게 궁금하여 이런 느낌의 부사가 되는 거겠죠? 아니고요. 자, 7 n 에 punctually. 얘는 punctual 자체가 시간을 엄수하는 이런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you must be punctual. 이런 식으로 많이 또 나와요. 당신은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서 도착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벤트에서 이런 느낌으로쓰 그렇죠? Employees 직원들은 should be punctual. 네,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punctually는 시간을 엄수하여 정시에라는 그런 부사가 되겠어. 요 대표적으로 arrive 이런 느낌의 동사랑 자주 결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e q u a l l y 이건 동등하게 해가 되는 거겠죠? 동등하게 무언가를 배분하다 이런 식의 동작이라면 수식을 해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기억했다라는 것을 수식하기는 어색하고요. f o n d l l y 이게 무언가를 굉장히 애틋하게, 애정을 가지고, 이런 느낌의 좋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fondly remembered라는 것은 굉장히 좋게 기억하다. 굉장히 내가 애정을 가지고 애틋하게 기억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조금 안와하다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내가 굉장히 좋게 기억하는, 내가 굉장히 좋게 기억하는 사람, 내가 굉장히 좋게 기억하는 장소, 뭐 사물, 어떤 것이든 간에 fondly remembered, 이두 가지의 collocation, 덩어리 표현을 꼭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fondly remembered, 굉장히 좋게 기억한다. 자, 뭐라고요? 해보세요. 시작. Fondly remembered. 그래서 a d a m 얘기했었습니다. 무엇을? 그가 굉장히 좋게 기억을 한다라는 것을. 자, 무엇을? 첫 번째 방문을요. 인도로의 첫 번째 방문을요.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고난도어휘 표현으로서 최근에 나왔었던 표현이기 때문에 똑같이 다시 등장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만 네, 그래도 나왔었던 표현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가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그죠 자 10번입니다 문두에서 콤마까지 괄호가 처리가 되죠 그죠 자 문두 콤마 괄호 안에 동사 있으면 무슨 사 접속사 그죠 문두 콤마 괄호 안에 동사 있으면 접속사 문두 콤마 괄호 안에 명사만 있으면 전치사 문두 컴마 괄호 안에 동사 있으면 접속사. 문두 컴마 괄호 안에 명사만 있으면 전치사. 오케이. 자, 어쨌든 지금 모두 접속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접전 부송을 굳이 부를 필요가지 없었습니다. 그죠? 자, 유미코라는 사람은 will take over 하면 무언가를 맡을 것입니다. 대신 떠맡을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되겠죠. as는 뭐 뭐로서라는 네 그런 신분, 자격 등의 전치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매 직원으로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모두 접속사니까 해석으로 보는 거겠죠. 자,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시간 절도 괜찮고요. 뭐뭐 하는 반면에라는 역접에 접속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웨스가 지금 은퇴를 하는 동안에 하는 반면에 이 반면에라는 것은 지금 도라는 것과 해석이 겹칩니다. 이번에 도도 뭐 뭐이지만 비록 뭐만 이지만 이란 역집의 접속사기 때문에 네둘다 정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while 이게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해석도 어색하고요. 자, 비번언네스는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런 조건의 접속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웨스라는 트 사람이 지금 은퇴를 하지 않는다면 유미코가 맡을 것입니다. <laughs> 어색하고요. 자, since는 뭐뭐이기 때문에죠. 자, since절에 과거동사가 있을 때만 이래로라고 해석이 됩니다. since절에 과거동사라면 이래로. 네, 그러면 현재완료시제가 주절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이게 시제일치가 되는 건데요. 자, 여기로 말해 말씀드리면 Since절의 과거 동사가 아니야. 그러면 100%때문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웨스가 지금 은퇴를 하기 때문에 유미코가 내 업무를 인계를 받을 것입니다. 대신 맡을 것입니다. 이게 인과관계의 완벽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D번 정답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iss O라는 사람은 일정을 잡았습니다. 동사 기준점 체크하셨고요. Internal Training Sessions까지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Internal, 내부적인 트레이닝 세션 등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오케이. 문장 성분까지 잡았습니다. 오케이. 모든 직원들을 위해서가 되는 거겠고요. 또 하나의 전명구 due to 뭐뭐때문에라는 전치사죠더 빈칸 때문에 무엇에 관련돼서 새로운 시스템에 관련돼가지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동사 뒤에 목적까지 문장 성분 끝. 그 뒤에 전명구 전명구 전명구. 이세 마리가 지금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빈칸은 그러면 이제 목적어 명사를 골라 주시면 되는 거겠죠? confusion이라는 비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관련된 혼동 때문에가 되겠죠. 그죠? 자, confuse라는 것은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동사잖아요. 혼란스럽게 하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다.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에 대한 동사들을 감정 동사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요. 이 감정 동사의 포인트는 분사입니다. ing와 pp 형태의 분사적인 해석 차이를 구분하는 게 자주 출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confused. 이것은 지금 감정을 내가 받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사람 명을를 꾸며주는 겁니다. im a confuse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혼란스러워요. 나 지금 모르겠어요. 네 이걸 아무리 내가 귀엽게 i am confusing 해봤자 틀린 표현이라는 거야.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을 겁니다. i am confusing이 아니고요. i am confused라고 쓰는 겁니다. 나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confusing ing 이렇게 감정 동사의 ing 형태는 네 감정을 주는 사물을 꾸며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상황 자체가 혼란스럽습니다. The situation is confusing.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뭐 this question is so confusing. 이런 식으로써 이 문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을 줍니다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정 동사는 사람 사물. 그래서 감정 동사는 사람 사물의 포인트가 들어가 줘야 돼요. 사람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pp. 사물은 감정을 주기 때문에 ing의 소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 명사라는 것은 그냥 단한 사람, 이렇게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인 회사라든지 협회 등도 모두 포함을 하는 거예요. 굳이 뭐한 사람. 이렇게 편협하게 한 사람, 이렇게 의미하지 마시고, 회사, 협회, 도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집단도 역시 네, 사람으로 간주가 되는 성질의 명사들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지금 문제는 그냥 confusion이라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를 채워지는 네, 그런 기본적인 품사 구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2번은 전치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정리가 되고요. 모든 방문객들은 주어, 반드시 서명, 등록 해야 됩니다. 동사. 그 다음에 reception desk에서 장소의 전명구. 자, 그리고 얻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등이 접속사 end라는 것이 동사와 동사를 대등하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identification 태그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그렇죠? 신분증, 배지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좋습니다. 그럼 빈칸은 지금 도착하는 것이라 동명사를 목적으로 수반하는 전사가 될 텐데요. out of, 얘는 무엇무엇으로부터 밖으로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get out of my room, 내 방에서 나가세요. 뭐 내방에서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Get out of my room 이런 식으로 막막 시드콘 같은 데서 그죠? 뭐 미국 드라마 같은 데서 Get out of my car 내 네, 자동차에서 지금 당장 데리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네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within은 어디 어디 이내에, 그죠? 이내에, 이 내에라는 공간의 개념의 목적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within 뒤에는 장소가 나올 수 있고요, 어떤 장소 이내에 아니면 기간 이것도 대표적인 공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간 이내에 나오도 될수 있겠고 아니면 범위 네. 요즘에 limit 이런 목적어가 위딘의 목적으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범위 내에서, 무슨 무슨 한계점 이내에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upon upon은요, upon은 이렇게 arriving 도착하는 것이라는 시점적인 목적어나 동명사를 받으면서 명사나 동명사를 받으면서 자, 뭐뭐 하자마자, 네, 뭐뭐 하자마자라든지 아니 뭐뭐 할때 정도 시점적인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pon arriving 도착을 하자마자 도착할 때 괜찮은 표현이고요. 아니면 그냥 명사도 괜찮습니다. upon arrival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도착 시에랑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도 괜찮고 명사도 괜찮습니다. 시점적인 목적어 나온다면 도착 시에, 도착 하자마자 upon receipt 이것도 나왔었던 표현입니다. upon receipt 자 receipt라는 게요. 이게 가산 명사일 때 영수증이지만 이게 불가산적인 개념 적으로 쓰일 때는 그냥 수령 받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upon receipt of the d o c u m e n t 그 문서의 수령시에 이렇게도 나온 적이고요. 있네 아니면 역시 뭐 동명사 써가지고 upon receiving 네 무엇을 받을 시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upon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 대신해서 오늘 대신해서 격시 있게 쓰는 그런 대체적인 용법도 있거든요. 이건 보통 이제 아까 우리 나왔었던 었 rely on 이런 게 있을 때요. rely on 대신에 rely upon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업 p 이 오늘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만 오늘 대신해서 조금 더 격시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up to라는 것은 일종의 부사죠. 뒤에 숫자 등이 주로 드라마들에서 어디 어디까지. 네, up to 50% 이런 식으로 50%까지. 할인 같은 거할때 여러분 행사 같은 거 보실 때 50%지만 업투가 붙어 있으면 50%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뭐 1%도 있을 수 있겠고 물론 1% 할인을 하는 그런 파렴치한 가게는 없겠죠. 뭐 5%에 10% 등이 많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업투 50% 50%까지 네, 그거 최대치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실제 로 50%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네, 그런 정말 네,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지만그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은 지금 동사 문제로 보이는데요. 동사 문제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습게 보거든요. 네, 우습게 보는 순간 필패하는 겁니다.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해석으로 덤벼들죠. 해석으로 덤벼드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문제들은 내가 빠르게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본인의 욕심이거든요. 근데 동사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태라는 문법의 오답을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네, 정확도도 높아지고요, 시간도 역설적으로 이렇게 줄여지는 겁니다.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동사 문제는 수태라는 문법의 오답을 거르고 남는 것들 중에서 해석하는 습관, 좋은 습관이 좋은 점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문장의 첫 명사가 job opportunities, 굳이 기회라는 복수 명사가 되는 거겠죠, 그죠? 항상 문장의 첫 명사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사의 전명구를 묻겠습니다. 그럼 빈칸이 그대로 동사 자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고 선택지를 보는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수일치부터 본다면, 네, 주어가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수일치는 딱히 보, 걸리는 게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태를 보는 거예요. 능동태는 목적을 취하고요. 네, 수동태, 비동사 PP, 수동 형태는 목적을 취하지 지않 않겠습니까? 능동태는 목적을 취하고 수동태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지를 보시면 A 번 have pp 말해봐요. have pp 이거 무슨 태입니까? 능동태죠. 능동태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수동태라는 것은 비동사 pp로 끝나는 형태만 수동태입니다. 나머지는 모든 능동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ave pp 능동태예요. have been pp 이건 수동태지만 have pp 능동태입니다. 자그 다음에 비동사 pp 이거는 수동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 번 누가 봐도 능동태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디번 be anticipating 얘도 역시 능동태가 되는 거예요. ing로 끝나는 것은 무조건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비번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든 능동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목적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해석적으로 굳이 기회들이 예상을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굳이 기회가 예상을 할수 없습니다. 굳이 기회라는 것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게시될 것을 예상이 되는 겁니다. 온 아라와 퍼블리싱스 웹사이트에서 네, 4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4월 10일에 게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동사는 수태라는 오답을 먼저 걸러내는 게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시간 단축, 그리고 좋은 점수까지. 자, 4월 10일 아쉽습니다. 4월 3 0일이요 나와있으면 조금 더 좋은 문제가 될 뻔했었죠. 4월 30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필기해두세요. 재 생일입니다. <laughs>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laughs> 자, 14번 동사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Even though 비록 문두에 접속사가 있으면 컴마까지 과로가 묶이면서 거기까지 수식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비록 admission, 입장이요. To the Canville Nature Museum, 이 박물관으로 입장이 무료지만 자 이분 돈은 사실을 반대하는 역접의 접속사기 때문에 비록 뭐 이지만이라고 해석이 되죠. 네, 비록 무료지만 입장이 무료지만 tourist 관광객들은 동료를 받습니다. 뭐할 것을 빈칸할 것을 어디에다가 to the exhibition fund 그 전시 기금에 빈칸할 것을 동료 받습니다라고 쓰는 거겠죠. able to apply 신청하다 지원하다 그리고 apply가 타동사일 때 사용하다 적용하다도 괜찮겠지만 뭐 지금 그런 타동사적으로 쓰이는 거 아니겠고요. 어디 어디에 지원 신청하다 아니겠습니다. 이번에 donate 정답이 되겠죠, 그죠 지금 무료지만 박물관 입장이 무료지만 네, 이렇게 기부할 것을 독려받습니다. 이거는 정말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많이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박물관에 가시면 미국에 굉장히 많은 박물관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그 동부 지역에그 수도가 있는 그 그 주는 아니고 그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그 어디죠? 그 워싱턴 DC 그죠? 거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박물관들이 정말 수백 개의 양질의 박물관들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는 꼭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이그 질병이 다 끝나고. 나중에 세계 평화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때 한번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많은 박물관들이 다 무료입니다. 근데 입구에서 이렇게 기부를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부가 아니고요. 박물관에서 고용되신 분들인데 보통 이렇게 흑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또 커요. 네, 그... 다리가 제 허리 만은 이런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또 약간 위압감이 듭니다. 내가 지나갈 때막 이렇게 이제 저같이 어리숙하게 보이는 동양에 혼자 다니는 동양의 관광객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목소리가 늘 똑같아요. 목소리도 이렇게 훈련을 받나 봐요. 항상 목소리가 막늘 이렇습니다. Hey donation, Hey just five bucks donation, donation 이런 식으로 막 거의 목뭐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왠지 무섭거든요. 그러면 또 나도 모르게 주섬주섬 호주머니 뒤적거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정신 차리고, 웃으면서, 아,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시는데 sorry 하시면서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필수가 아니니까요. 네, 기부하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d e d i c a t e 는 무언가를 헌신하다 쏟다 이렇게 쓰는 거죠. 보통 수동태로 많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죠? 렇 be dedicated to. 여기서 또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ing라든지 명사 목적어 수반되죠. 어디어에 디 헌신 전념하는 이런 표현으로 써. 자, be dedicated to ing. 그리고 똑같은 의미를 만드는 또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devoted to ing. 그리고 be Committed to ING까지 어디 어디에 헌신, 전념하는 이런 형용사적인 표현을 세 가지의 공통점을 잡아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Support는 뭐 지지하다, 도와주다, 후원하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지금은 이 기금에 기부할 것을, 그 전시기금에 기부할 것을 정도의 느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품사구조 문제인데요. Please be. 자, 비동사. 항상 동사 원형이 문되에 있다는 것은 뭐다? 명령문이다, 그죠? 주어가 생략된 명령문이다. 그리고 비동사는 오른쪽에 형용사보호를 취하는 겁니다. 물론 명사보호를 취할 수 있겠지만, 명사보호는 주어랑 동격이거든요. 그리고 명령문이라는 것은 유라는 인칭 대명사가 생략된 구문이기 때문에, 명사보호는 너라는 이 상대방 대상과 동격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컨셀러레이션, 고려가 되십시오. 추상명사가 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용사의 상태적인 설명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컨셀러블, 이렇게 able로 끝나는 것은요. 이 고려할 만한, able 자체가 무엇을 할수 있는 이런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고려를 할 만하다는 라 것은 굉장히 상당하다. 이 상당한, 양쪽으로 많은,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컨셀러블, 상당한, 마치 substantial처럼 Substantial. 역시 상당한, 많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자, 비번 동사 탈락이고요. d i v e r n t c o n s t r a i n t 이게 고려심을 아예 먹어버린 겁니다. 이건 정확한 어근 아닙니다만, 들어보세요. 이게 고려심이고요. a t 라는게 우리 먹다, eat이라는 것은 과거 형태잖아요. 그래서 고려심이라는 감정을 아예 먹어버린 사람. 완전하게 고려심을 먹어버린 사람. 그 정도로 고려심, 배려심이라는 게 몸에 배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배려심이 깊은, 네, 사려 깊은,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에이트라는 게 이거 정확한 어근으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어디 다른 데 가셔가지고 그, 그 예능 토이크 뭐지? 거기서 지금 지성쌤 뭐지? 그 사람이 이건 에이트가 먹었다라는 단어라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서로서로 챙피해집니다 네, 그냥 암기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고려하시면 아예 먹어버린 네, 그렇게 내재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 고려심이 풍부한, 배려심이 깊은 이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please be conservative. 네, 배려하십시오. 배려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 refrain from ing 하면 무엇을 삼가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Using mobile phones 그래, 핸드폰들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주십시오. While driving 운전하는 기간 동안에 자, to guarantee 보증하기 위해서 안전을 보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다른 도로의 유저들의 안전을 보증하기 위해서 가 되겠습니다. 그죠? 렇 자, other 이 형용사가 지금 복수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한번더 확인하시고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려하십시오. 남들을 배려하십시오. 자, 그래서 be considered rich. 그 다음에 of를 취하는 것까지. 이렇게 나온 적도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of something이라고 해서요. 무엇무엇에 배려하십시오. 어디 어디에 배려하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런 식의 표현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16번입니다. 명사 어휘 문제가 될 텐데요. 네가 만약에 끝냈으면 자 무엇을 e n t 입력하는 것을. 그 무엇을 입력하는 것을 아이템들을 네, 구입을 위해서 아이템들을 입력하는 것을 끝냈다면 자 price. 눌러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명령문이 계속 쓰이고 있는 거죠. 명령문은 최근에 네, 전기토역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변형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사절 뒤에 붙는다라든지 아니면 부사절 앞에 붙는다라든지 네, 아니면 등접속사 뒤에 무슨 뭐 so 주어동사 뒤에 so 한 다음에 명령문이 바로 나온다라든지 이런 식의 조금 변칙적인 구성이 나온다면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명령문 네, 항상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는 명령문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네, 문장을 볼때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to calculate 계산하기 위해서 total and shipping 총합에 그리고 배송의 빈칸을 계산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것은 지금 네, 계산하다 라는 것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비용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 비용, 돈에 대한 명사를 고른다면 charges밖에 없겠네요. 그죠? 청구금이라든지 돈에 대한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B번 지침 아니고요. C번 권리, rights 이런 것들 아니겠고요. D번 concerns 뭐 걱정거리들.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죠? A번 자, 17번은 품사 구조 문제가 되겠습니다. The chef will demonstrate. 보여줄 것입니다. 시연할 것입니다. How to 부정사. 어떻게 빈칸 하는지를. 바로 나오죠. 동사 원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를. 네, 그의 가장 인기 있는 요리들 중 일부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네, 그러고 난 뒤에 어 m b 멤버스 청중들은 얻게 될 것입니다. 샘플들을 맛볼 샘플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하우 o 부 정사 어떻게 뭐뭐 하는지 라는 명사절이 축약된 네, 그런 구조가 되는 거겠죠. 원래 하우뒤에는 주어 동사 절이 수반되는 접속사입니다. 의문사들은 접속사입니다. 그중에서도 명사절 접속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주어가 동사는지 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주어 동사가 투부 정사로 축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의문사들. 네, 주어 동사가 투부정사로 추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추격이라는 것은 형태만 줄여지는 거예요. 형태가 줄여지는 게 추격이지 절대로 해석과 용법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똑같이 유지가 되고요. 네, 그리고 명사절이라는 그 용법, 기능도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단지 뭐만? 형태만 줄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뭐 하는지 how 투부정사, 언제 뭐뭐 하는지 when 투부정사, 어디에서 뭐뭐 하는지 where 투부정사 그 다음에 뭐 어떤 것을 무엇을 이라는 what 이라든지 which 라든지 누구를 이라는 whom도 마찬가지 투부정사로 추격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의문사는 아니지만 우리 whether 이런 접속사가 인지 아닌지 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네, 조 동사 저를 받을 것을 추격해 가지고 투부정사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역시 형태만 줄여지는 거지 명사절이라는 그 기능과 해석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18번입니다. 문두에서 지금 the films까지 먼저 끊어 볼게요. 일단 명사고요. 그다음에 접속사가 있으니까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대절의 동사까지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절이 지금 films, 영화들을 꾸며 주는 관계절이겠죠. 그죠 공개됐었던 within the past years. 지난 1년 이내로 공개됐었던 영화들. 이 will be shown이 지금 네, 주절의 동사, 기준점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보여질 것입니다. 상영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In the film festival, 영화제에서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죠그 지금 보시면 문장의 성분은요. 빈칸 the kind of film's 주어, will be shown, 동사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항상 첫 명사 주어로 잡는 거, 그 다음에 기준점 동사 찾는 거,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사이는 무조건 정리가 되는 거, 네, 그리고 완전한 성분 뒤에도 수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 그죠 구조라는 것은 늘 불변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일단 few라는 것은 복수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맞지만요. few 뒤에는 관사가 들어와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few 뒤에는 복수명사 가 바로 수식을 받아줘야 돼요. 물론 지금은 그냥 few films 이렇게만 되더라도 해석적으로 어색합니다. 네, few라는 것은 거의 없는. 준 부정어 수준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거의 영화들이 상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조금 어색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the라는 관사가 있으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자, only, only the films. 오직 영화들만이. Only, 오직 뭐뭐 하는 것들만이. 괜찮네요. 자, 오직 최근 1년 내에 공개됐었던 영화들만이 상영될 것입니다. 이강조부사 정답이 되겠고요. 자, Either. Either는 지금 뭐둘중 어느 것이라도라는 그런 단수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를 쓸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복수명사고 그리고 관사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든지 간에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자, Once라는 것은 이건 과거의 한때는 이렇게 저 강조적인 느낌으로 쓸수 있습니다만은 Once the f i l m s 네, 한때는 영화였었던 이렇게 지금 해석되는 것도 굉장히 정확하 합니다 그래서 원스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었냐면 이런 거는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원스 더 최상급 한때는 가장 뭐 뭐였었던 이런 거 있잖아요 한때는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 식당은 지금은 폐업했습니다 이런 식의 최상급을 강조하는 식으로 쓰인 적이 있습니다마는 네, 지금 문장에서는 조금 많이 어색하게 쪽에서 네, 오직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 부사가 어떻게 명사를 꾸며줍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9월 1차 시험에서도 한 문제 나왔었었던 강조부사라는 걸, 그게 초점 부사라는 건데, 이 초점 부사라는 것은 9월 1차 시험, 제가 9월 1차 시험까지 분석을 다 끝냈거든요. 네, 9월 1차 시험에서도 나왔었을 정도로 전개 토익에서 빈출되는 겁니다. 그게 이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초점 부사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점 부사는 포커싱, 네, 초점 맞추는... adverbs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점 부사죠. 이 부사들은요, 그 형용사나 동사의 의미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요. 네, 부사가 이제 의미를 원래 수식을 하는 거잖아요. 꾸며준다라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초점 부사 같은 것들은 내가 말하고자한 내용에 말 그대로 나의 강조를 두는 겁니다. 나의 강세를 두는 거예요. 거기 그냥 의미적인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조받는 대상이 무엇이든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명사일지라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only 같은 게 있어요. 오직 너만이 이렇게 쓰잖아요. 오직 너만이, 오직 너만이 뭐 나의 운명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보통 연애 초기에 뭐 just 단지 이것도 마찬가지. 네, just 단지 뭐많이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렇죠. 명사도 충분히 강조를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게 even 라는 강조 부사가 있습니다. 역시 초점 부사죠. 심지어라는 거, 심지어, 심지어 너마저도. 이제 연애 이제 중후반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오직 너만이 나의 운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심지어 너마저도 날 떠나가는구나. 네, even. 네, even sadly. 심지어 s a l y 마저도뭐 나를 떠나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once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뭐였었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네, 초점 부사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9월 1차 때 나왔었던 게 뭐였었냐면 그게 이제 주로라는 겁니다. 주로라는 게메인리도 있고요. mostly도 있고요. 그 다음에 largely도 있고요. 그 다음에 chiefly라든지, 그 다음에 primarily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라는 것들인데 역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할 수가 있어요. 초점을 맞춰가지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뭐이다 이런 느낌으로써 그래서 9월 1차 시험에 나왔었던 표현이 뭐였었냐면 largely the result something 이런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네, 주로 무슨 무슨 뭐의 결과이다. 뭐, result of b 라 a 라 나오면서요. 네, 주로 무엇무엇의 결과이다. 비동사 왼쪽에 이걸 넣는 문제가 나왔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동사 뒤에 지금 더 명사가 있으니까 왠지 이 자리에 부사를 넣는 게 굉장히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역시 강조 부사, 초점 부사 등은 내가 말하고자 하 내용에 강조, 초점을 두는 거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강조 부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또 많은 부사들이 있는데 전기통에 나오는 것들만 조금 한 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exactly, 네. 라든지 specifically 이런 강조 부사들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명사절, what 절이라든지 아니면 where 절 이런 식의 명사절을 잘 강조해줘요. That's what I want.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that's exactly what I want. 그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That's specifically what I want. 그게 특히 내가 원하는 거야. 그죠? 그게 구체적으로 특히 내가 원하는 거. 이런 식으로서. 이런 부사들은 이렇게 의문사절, 명사절을 잘 강조해주는 용법으로서 출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조부사, 초점부사들은 명사의 의미도 강조할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부산의 명사를 못 꾸며, 이게 아니고요. 얘네들은 조금 다른 예외적인 그런 모음으로서 기억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자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은 지금 명사 어휘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자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Travel Africa 매거진은 Hails. 이게 기준점이 동사가 되겠고요. 자, M 호텔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기준 왼쪽과 오른쪽에 성분이 이렇게 있는 거겠죠. 자, h a i l 이란 동사는요. 지금처럼 잡지 등이 주어일 때는 이 목적어를 묘사하다. 이게 그냥 묘사라기보다는 조금 긍정적이면서도 좋은 것으로 묘사하다. 이런 느낌의 동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M 호텔을 묘사를 합니다. 자, 무엇으로써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싸지 않은 것을 묘사합니다. 여기까지 끊어 보시고요. 지금 as 가 전치사지만 여기 명사 정도가 생략이 됐겠습니다. 자 그리고 considering 이것도 역시 given과 마찬가지로서 무엇무엇을 고려했을 때라는 전치사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또 하나의 과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exceptional. exceptional 하면 정말 이례적일 정도로 특별한 우수한 정도의 형용사입니다. 네, 정말 우수한 빈칸과 central location 중심부의 장소들을 고려했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빈칸과 중심부에 위치된 장소로 고려했을 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안 비싼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a 번에 testimonies라는 것은 뭐 증거 이런 느낌의 명사가 되겠고요. 자, B번의 subsidies라는 것은 이 subsidies 이 섭섭이 섭서비, 섭섭이가 아니고요. 이게 그 뭐지? 보조금 이런 뜻의 명사가 되는 거고요. 자, C번의 remedies라는 것은 치료법이라든지 해결책 등이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D번의 amenities 이게 이제 편의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정말 우수한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네, 그리고 중심부의 장소를 고려했을 때 이게 맞는 거겠죠. 자 A 번뭐 증거, B 번 보조금, C 번 해결책 처리. 우리 라미디는 이거 동사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결하다, 처리하다 이렇게도 쓰인 적이 있습니다. 근 네, 어쨌든 간에 지금은 편의 시설이라는 디번이 정답이 됐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역시 마지막 문제도 접전부 문제로 마무리해주는 게제 맛이죠. 자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정리가 되고요. 괄호 안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빈칸이 무슨 사?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잉추 오잉 이거 뭐예요? 뭐, 뭐, 때문에라는 전치사죠. 그죠. 뭐, because of 라든지 due to. 이런 느낌의 전사들이 빈도가 높은 네, 형태라면 owing to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네, 물론 owing to가 정답이 된 용례는 최근 1 0년간 없습니다만은. 자, owing to. 자, 이번에 if so. if so는 만약 그러하다면, 만약 그러하다면 이렇게 그냥 부사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겁니다. 이 덩어리 자체가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자, rather t h 뭐, 뭐라기 보다는 이거는 비교 대상이 수반 되겠죠. 그죠? 뭐뭐라기보다는 자, rather than도 용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rather than도 이게 뒤에 된 뒤에 명사, 동사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동사, 명사 등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ather than 뒤에는 비교 대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가지고 동사도 괜찮고, 명사도 괜찮고, 다른 성분들도 괜찮습니다. 해석만 맞다면 정답이 되는 건데요. 지금은 아니 있는 거고요. 자, given 대신 무언가를 고려했을 때. 아까 나왔었던 지금 considering, given.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Considering given. 이게 전사적으로 무언가를 고려했을 때라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에서 대스를 붙이면 접속사적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주어 동사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그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 분야에 있어 가지고. 그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자, 미스터 워커라는 사람은 이상적인 후보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게 해석과 구조가 모두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 마지막에 접점 문제는 접속 사인 D번을 골라 주시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9월 2차 시험을 대비한 예상 문제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소 문제지만 굉장히 강의가 길죠. 네, 그만큼 드리고자 하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매달 매달 두번 혹은 세번 씩의 정기 토익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모두 분석을 하고 매달 새롭게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설명을 하더라도 네, 이번 달 설명과 저번 달 설명과 저저번 달 설명이 다 다릅니다. 저는 그래요. 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모두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면서 잘 네, 기록 가지고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의 점수로서 보답을 받게 될 겁니다. 이번 달 정말 다들 또 대박 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뭐좀 이러지만 <laughs> 추석도 잘 보내시고. <laughs> 가급적이면 이렇게 조금 이동을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빠르게, 이, 네, 얼른 이 지긋지긋한 이 상황을 조금, 하, 네, 뭐 말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네, 이번 달 전기 토익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도록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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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